태풍 솔릭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논이 물에 잠기고 과일이 떨어지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. 수확을 앞뒀던 농민들은 망쳐버린 농사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. 전현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나무에 매달린 배보다 땅에 떨어져 나뒹구는 배가 더 많습니다. 한쪽에는 배나무가 뿌리채 뽑혀 있습니다. 태풍이 몰고 온 초속 18m가 넘는 강풍에 수확을 앞둔 배농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. 현재 피해가 신고된 과수 농가는 순천에서만 180곳을 넘어섰습니다. 여름에 폭염과 가뭄으로 어렵게 이 배를 재배했는데 이렇게 수확을 11일 앞두고 예기치 않은 태풍이 와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. 태풍이 머문 만 하루 동안 277mm의 폭우가 쏟아진 진도군 지산면. 다 자란 벼들이 가득해야 할 논에는 흙탕물만 출렁입니다. 태풍 솔릭이 지나간 뒤 온통 흙탕물이 된 이곳. 조금씩 보이는 농작물만이 이곳이 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. 추석을 앞두고 수확만을 기다리던 농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. 도로 밑으로는 거의 물이 이 정도 찹니다. 그러면 물이 많이 빠진 상태예요. 아침에 여기가 전부 바다 같았습니다. 농사를 진다고 지었는데 이 침수로 이거 망했어요. 완전히 버렸어요. 전남에서 침수된 농가, 낙과 피해를 입은 과수원은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여의도 크기의 두 배에 달하는 500헥타르에 이르고 있습니다. 농민들이 서둘러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. KBC 전현우입니다.